위나 아로프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길드전 관련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꽤나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니 한번 저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일단 길드전을 참가하기 위해선 길드 드래곤 3마리가 필요하며 5레벨 이상의 길드여야 합니다. 길드 드래곤 뽑기는 루비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는 길드 내의 모든 길드원들이 뽑아 길드 동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드원 수는 12인 혹은 다다익선, 즉선 참여하는 길드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드래곤 덱 설정입니다. 해당 사진은 길드 내 각각 길드원이 어떻게 수비덱을 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클로즈업에서 보면 길드원의 드래곤 3마리, 정령, 물약 등등 레이드처럼 범용성 있게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길드 보너스로 E는 이펙티브의 E, T는 타입의 T로 매주 버프가 들어가는 타입 속성과 디버프가 들어가는 타입 속성도 있으니 유의해서 조합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윈드강림 3마리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다양한 드래곤들을 소유하는 유저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비덱 설정은 길드전 시작 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나 전투가 시작될 시 불가능합니다. 길드 배치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것 없습니다. 일단 길드전 배치는 무조건 길드의 운영진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클로즈업에서 보면 길드원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트는 길드원들의 이벨, 드래곤 등등을 구분하여 수비덱을 넣을 수 있는 간편한 리스트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무언가가 보이는데 해당 칸은 길드전에게 필요한 전체 수비덱입니다. 맨 위는 길드 드래곤들을 배치할 수 있고 나머지 밑에 12칸은 참가하는 길드원들의 수비덱들이 들어가는 거점들입니다. 각 거점마다 조금씩 버프가 있는데 이 보너스 버프는 공격하는 측의 길드에게 먹게 되면 해당 거점 보너스는 공격 측의 길드가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보너스의 위치나 버프 내용은 매일매일 변경됩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간단한 길드전 전투 시스템입니다. 공격 기회는 3턴이 최대이며 공격 기회가 모두 소진될 시 다른 길드원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 측의 길드는 상대 길드의 방어덱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거점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간략한 수비덱 정보를 알 수 있고 해당 거점의 수비덱을 이기면 윗줄의 거점으로 이동, 패배하면 공격 기회를 한 개 잃게 됩니다. 물론 승리해도 공격 기회를 한 개 잃게 되죠. 거점에 배치된 수비덱이 없다면 바로 버스를 타 다른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해당 윈드의 알을 저라고 치고 제가 용수님의 길드의 맨 밑줄 첫 번째 거점을 먼저 전투한다고 봅시다. 우선 3마리의 드래곤들과 수비덱 드래곤들, 즉 3대3 태그 매치가 먼저 진행됩니다. 후에 제가 승리할 시 오로지 초록색 선을 따라 바로 위 거점만 이동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맨 밑줄 두 번째 거점을 전투하여 승리하면 저는 그 거점의 윗줄 거점들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하나를 또 선택하여 또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하여 승리하다 보면 길드 드래곤들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길드 드래곤들의 스탯 내용은 자세하게 나온 건 없지만 하이브 오피셜로 굉장히 강력한 스탯들의 드래곤들이라고 하니 정령들을 빡빡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움짤들은 길드 드래곤들의 스킬이라는데 왼쪽부터 보자면 흡혈, 신속, 그리고 방어 무시 같네요. 물론 저 뇌피셜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길드전 전투 결과입니다. 일단 전투 결과는 4가지로 나눠지며 수비가점 전투 승리, 수비가점 전투 패배, 길드 드래곤 전투 승리, 그리고 길드 드래곤 전투 패배로 나눠집니다. 수비가점 전투 승리 시 진격로가 생기며 승점을 획득, 수비거점 패배 시 공격 기회 1개 증발, 길드 드래곤 전투 승리 시 풍족한 승전과 메달 보상, 패배 시 입힌 데미지 비례하여 승전과 메달 보상을 지급합니다. 길드전 승패 결과는 길드의 승점을 통해 정해진다고 하며 이는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길드전 랭킹과 길드전 보상도 있습니다. 길드 평가 점수는 예를 들자면 오버워치 경쟁전의 티어 시스템과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길드가 1000점으로 시작하고 매일 길드전 결과와 길드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점수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원분들에게 소리쳐서 당장 길드전을 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길드전 보상인 메달. 메달이 그냥 지급되기만 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메달 상점도 있습니다. 길드전 승리 혹은 길드 드래곤과 전투 후 승리하거나 패배 시 특정량의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메달을 통하여 길드 뽑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길드 뽑기를 통하여 신규 드래곤인 샤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샤흐 뽑기 화면에 확률 정보가 써있는 걸 보니 윈드가 나온 건가? 샤흐는 빛 속성한 공방형 드래곤으로 1업이 먹으며 강림까지 가능한 해자 드래곤입니다. 얻기 힘든 만큼 어마무시한 스킬을 가진 드래곤이 나왔는데 바로 각성 초월 폭발 스킬입니다. 이런 스킬을 가진 드래곤 덕분에 루키나 챔피언 대전 유저분들의 길드는 엄청난 길드전 참여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길드 관련 변경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길드 동굴 UI 변경, 두 번째는 길드의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이 대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편으로 이제 길드들의 한계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유저분들께서 길드전을 참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길드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이브로가 길드를 패치하고 1년 2개월이나 걸린 개발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 윈드의 마음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